지난 13일 새벽 3시 모자를 쓴 남성이 지하철역 입구에 무언가를 붙입니다. 부착된 포스터엔 곤룡포 앞서플 풀어헤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바짝 벗겨서 얼굴을 해갖고 해놓아가요. 좋겠는가. 포스터는 약 6시간 뒤 경찰에 의해 수거됐습니다. 정치인들은 원래 욕도 먹는 존재예요. 그런 조롱과 뭐 그 풍자와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예술인가부터 따져야지. 근데 내가 보기엔 예술이 아니거든, 그건. 달가벗은 대통령 포스터. 과연 풍자일까, 모욕일까? 곤룡포를 풀어헤친 채 이렇게 알몸을 드러내고 있는 인물.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포스터입니다. 한쪽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라는 글귀도 적혔습니다. 한때 이 포스터가 시내 곳곳에 나붙었고 빈 여백에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들이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포스터를 붙인 걸까? 현장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취재진은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포스터가 붙은 곳을 찾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300m 거리에 붙어있던 포스터는 현재 모두 수거된 상태.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포스터들이 붙었다가 떼어진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 테이프 붙은 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포스터들만 제거가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잘났으나 못났으나 나라의 책임자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외국인들 보기에는 이기실 사람이 아니죠. 저희도 현재 대통령이 하는데 막 그런 거 좋지 않잖아요.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취재진은 CCTV를 통해 포스터를 붙인 인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모자를 눌러쓴 남성과 일행이 지하철 역사에 나타나 포스터 두 장을 붙입니다. 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합니다. 5시간여 뒤 날이 밝자 포스터를 발견한 한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곧이어 과학수사대가 나타나 포스터를 제거합니다. 일단은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불법 광고물이잖아요.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시설에는 그 벽보를 붙일 수가 없어요. CCTV 속엔 과학수사대가 벽에 남은 지문을 감식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문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5개 광고물법으로 과학수사대 나와가지고 지문 감식 같은 거 했던데 그거는 그 일반적인 건가요?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 접해봐가지고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대체 누가 이런 포스터를 붙인 걸까?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포스터를 그린 작가를 만났습니다. 이 작가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그림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김정은도 사실 많이 했어요. 이 양반은 누구나 다 아는 독재자지만 저는 예,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에게 왜 벌거벗은 대통령 그림을 그린 건지 물었습니다. 그 어떤 풍자 대상의 그 주체를 옷을 벗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건데 가장 센 풍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표현하게 됐어요. 얼굴 보기가 힘들다. 풍자보다는 모욕을 줄여던 것 아니냐는 지적엔 목소리를 높입니다. 모욕을 주기 위한 용도로 누드화를 그리는 것 아니냐.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이렇게 명예를 훼손할 수도 해도 되느냐, 그리고 너무 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그러는데, 권력자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정치인들은 원래 욕도 먹는 존재예요. 그런 조롱과 뭐 그 풍자와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권력자니까. 권력자를 향한 비판은 무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붙인 포스터 두 장 중 하나는 윤 대통령 비난 문구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는데, 이는 열흘 전 세월호 촛불 집회에서 받아놓은 낙서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내가 믿고 있는 예술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무슨 공명식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이하 작가가 대통령 그림으로 논란을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수갑을 찬 전두환 전 대통령이 29만 원을 들고 있는 그림을 연희동 담벼락에 붙였다가 벌금 10만 원. 2014년 보라색 머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거리에 뿌렸다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법적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역사에서는 이 작품을 가지고 무슨 법에 처벌받았네, 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뭐 이런 건 사실 남지 않아요. 정말 합리적인 상식적인 작품을 했다면은 그거는 훈장이 되는 거예요. 처벌한다면 아유 나는 뭐 감사하죠. 벌거벗은 대통령 포스터. 일부 미술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그건 그림이 아니죠. 은유적이고 상징적이냐가 중요한데 은유와 상징은 다 빼버리고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걸 예술이라 그러면 선정적으로 하게 되면 극단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혹은 이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의 호응이 일단 있고 이 사람이 잃는 거에 비해서 자기가 받는 주목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 재미를 드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간 이하 작가가 그린 작품들이 다소 이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반민주당 진영 인사를 악한으로 묘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진영 인사 혹은 진보 진영 인사들을 갖다가 선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정말 단순한 이분법적인 묘사법을 쓰는 분들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게 갖고 있는 해석의 겹이 한겹짜리 해석이라는 점에서 이제 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비뚤어진 정의감이 충만한 후진 미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최고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풍자물은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며 우후죽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방식이나 수위 등이 우리 사회의 각종 논란거리로 불거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과연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지난 2017년 1월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국회 전시회에서 외국 작품을 합성한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화가 내걸린 겁니다. 시민단체와 여성 의원들은 여성 혐오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는 여성 대통령을 비화하고 조롱하는 만행을 넘어 인격 살인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여성들에 대한 폄훼라든가 그러한 의도로 작업을 한 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은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제가 공개 사과를 하겠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현장에서 그림을 파손한 심동보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해당 그림이 작품은커녕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현직 대통령, 여성 대통령에 대한 천부인권, 그다음에 인격살인에 가까운 그림이에요, 이거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정신이 가진 사람이 이걸 지나친다는 건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근데 이걸 표현의 자유로 시부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작가에 대한 처벌 없이 자신에게만 1,500만 원이란 손해배상 처분이 내려진 건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걸 그림 처벌 안 하고 손해배상까지 받았다는 것은 이 그림을 잘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 감정을 조장한다며 비난 문구와 일본 포르노 화면을 넣은 비방전단 500여 장을 국회에 뿌렸던 김정식 씨. 그는 대통령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한 유일한 국민입니다. 그는 이 북조선의라는 게 좀 많이 문제가 됐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보시면은 여기 일본어 이게 일본 잡지예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걸 그냥 번역만 해둔 거거든요. 김 씨는 이 건으로 약 6개월간 10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도 받았습니다. 그는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 과잉 수사 등의 탄압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내사를 하면서 국회에 있는 CCTV로 제 동선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국회 밖에서는 그 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소인이 대통령이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냥 대통령이 그냥 손가락만 까딱해도 장풍처럼 뭔가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어. 국민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갑자기 소취하를 하더라고요. 그건 예상하지 못했어요. 취재진은 두 사람에게 벌거벗은 모습의 윤석열 대통령 포스터를 보여줬습니다. 통치행위를 보니까 너무 그 제왕적이다 이런 걸 비유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옛날 그 왕조 시대에 임금이 입었던 그 상징물을 관룡포를 그냥 그 풍자를 한 거 아닙니까? 너무 맥락이 없잖아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관룡포를 입고 바바리맨처럼 하고 있는데 그냥 그거는 저는 단순한 혐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풍자나 해악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식 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이 패러디한 포스터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한번 똑같이 이거를 대중 앞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습,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이런 모습을 같이 한번 보여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사진에 더 통쾌함과 저건 맞지 이런 모습을 더 느낄까.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가 정파적 대립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종의 정치적 상호 공방의 일환으로 표현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대립이 굉장히 극심해졌을 때 상대 진영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뭔가 풍자라는 이름으로 희화와 조롱 같은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술가가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도 과연 되는가? 법 위에 도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도덕. 예술을 빙자해서 자꾸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 진짜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반면 일부 작가들은 우리 사회가 정치 풍자에 엄격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뭐 사람을 죽였나요? 사람을 죽이거나 뭐 그런 진짜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풍자예요, 풍자.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지. 왜 우리가 그거를 먼저 하면 안 된다라고 재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술계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최악이에요, 최악. 누구든지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자기만의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시대입니다. 이거 가지고 대통령께서 소송 걸었다. 아마 내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내가 이길걸요? 권력자를 대상으로 해 논란이 된 그림들. 법적 처벌 가능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2017년도에 국회에 전시가 됐던 그 더러운 잠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인데
요것도 이제 수위, 이건 비주얼리하게 수위가 세다 누드였다 보니까 누드를 접목시켰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욕적인 느낌을 많이 주려고 했다는 것은 알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고 공적 관심사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이지만 않으면 범죄가 잘 성립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줄리 벽화의 경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항상 형법상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김건희 여사 본인도 이 줄리와 나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도 아니라고 하는 입장에서 명예훼손을 걸 수가 있나요?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 이꼴 줄리라는 논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김건희 여사를 희화하거나 이게 사실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포스터는 어떨까? 일단 명예훼손은 단순히 욕설을 한다거나 그냥 감정 표현을 하는 걸로 끝나는 선은 안 돼요. 모욕죄는 가능할 수는 있는데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영부인께서 직접 고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해외는 상황이 어떨까? 튀르키예의 경우 대통령 모독죄는 최고 징역 4년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미국은 대선 때면 후보들의 나체상이 거리 곳곳에 등장합니다. 풍자와 모욕 사이, 우리는 어디에서 균형점을 잡아야 할까요? 중도층이 어떤 느낌을 갖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비교적 진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중도층이 볼 때 아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금도를 넘어섰다고 봐요. 그러니까 권력자 입장에서는 풍자를 관대하게 받아들여주는 태도가 필요하지만 또 풍자를 하는 입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즉자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정치적인 사유를 전제하고 이 숙성된 사고를 바탕으로 풍자를 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 시대, 권력자를 향한 비판의 도구로 쓰이던 풍자물은 순식간에 인격살인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확대는 중요하지만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풍자는 외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탐사보도7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